안녕하세요. 신한류 뉴스의 정지연입니다. 세계 속에 불고 있는 두 번째 대한민국 열풍. 오늘은 우리나라의 어떤 모습이 주목을 받았을까요? 오늘 소개해드릴 한류 뉴스는 2016 K-POP 월드 페스티벌 터키 대회입니다.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2016 K-POP 월드 페스티벌 터키 대회가 열렸습니다. 올해 여섯 번째 열리는 K-POP 터키 대회에는 터키 전역에서 70개 팀이 지원했고 이 가운데 예선을 통과한 15개 팀이 무대에 섰습니다. 참가자들은 지난 1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며 열띤 경쟁을 벌였는데요. 이날 우승은 터키 남동부의 도시 마르딘에서 온 17세 여고생 페리안 아슬란에게 돌아갔습니다. 아슬란은 여성 5인조 스피카의 투나잇을 열창해 관중으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냈고 여성 3명으로 구성된 티그리스는 남성 7인조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리듬타에 맞춰 멋진 공연을 펼쳐 전체 3위 퍼포먼스 부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. 이로써 아슬란과 티그리스는 세계 각국의 우승자들과 한 차례 더 경쟁을 거쳐 선발되면 한국에서 열리는 K-POP 월드 페스티벌 결선 무대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. 이번 행사는 터키 쿠데타 여파로 2주 연기되고 장소가 바뀐 데다 전국이 아직 불안정해 참여 열기가 예년만 못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열렸는데요. 이러한 걱정 속에서도 1200석 규모의 공연장은 만원을 잃었고 한식 시식과 한복 전시회 등 부대 행사에도 내내 붐볐다고 하네요. 더욱더 다양한 콘텐츠로 세계 구석구석으로의 확산을 꿈꾸는 신한류. 신한류 뉴스에서 대한민국을 응원할게요.